건강한 허브 모종 선택하는 방법. 허브 잎의 색깔 상태로 확인하는 허브 모종의 건강 상태. 식물은 잎색이 검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으면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 영양이 과잉이 되어 가지나 잎은 잘 자라지만 뿌리가 약하고 병충해도 심하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잎의 색이 연초록이며 마디마디마다 길이가 길면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란 허브입니다. 이렇듯 허브 상태를 구분하는 건 잎만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 가지, 토마토 모종도 마디가 짧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색깔이 연하고 연초록색을 유지하지만 잎의 상태는 좋지만 거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린 식물은 연한 색이 맞아요. 회색이 낀 초록색은 물을 심하게 말렸거나 햇빛에 태웠거나 한 상태입니다.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면 햇빛에서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선택을 해도 좋습니다. 이때 상태는 마디가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그리고 잎에 붉은색이 드문드문 있거나 잎 전체가 상태는 좋은데 연붉은 색이 물들어 있으면 찬바람에 잎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이런 상태는 봄에 많이 생기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의 모종을 구입하여 실내로 들어가면 모든 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봄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브 모종의 심는 적기는 5월 10일 이후에 심으면 안전하답니다.